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면은 향후 1년, 2년, 5년까지 수익이 좋은 게 보통입니다. 그게 네. 이제 미국에선 특히 잘 먹힙니다. 그 전략이. 딴 나라도 기본적으로 잘 먹히는데 유일하게 안 먹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. 한국도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한국은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. 일단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짝수해 5월, 10월에는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다. 그래서 나는 낮은 확률에는 베팅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강화국 작가님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하고 뭐 나머지 기간도 쉬고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퀀트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. 11사 천국 50지옥. 네. 근데 이제 4월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건지 요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은 제가 한 4월 20일쯤 다 팔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다시 되사지 않을 것 같고 미국 주식은 계속 그냥 보유를 할 겁니다. 그러면은 말씀하신 4월 20일에 다 판다는 어떤 그 4월 20일 딱 특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그게 제가 한국 주식 한 20년 정도 해봤는데 그 11사 천국 50지옥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50지옥이 한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거 제가 굉장히 자주 겪었거든요.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쫙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 주부터 훅 꺾이는 거. 네.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제가 이제 거의 매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조금 전에 팔 겁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4월 18일에 3%에 가가지고 아, 나 이제 다 팔았습니다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가 사실 실제로 단기 고점이었어요. 그 후에 4월 말에 정말 이렇게 쭉 이렇게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, 6월, 7월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네. 쫄렸죠. 아씨, 내가 5월에 팔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했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8, 9, 10월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네. 아, 거봐 또 5월, 10월 안 됐잖아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번에도 4월 20일 정도에는 정리를 할 수 있다. 네, 그죠, 그죠. 아, 그럼 한국 주식은 다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미국 주식은 그래도 좀 홀딩을 좀 하시는 건가요?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11사 효과가 왜 있는 건가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. 그 국가별로도 봐도 좀 이제 시클리컬한 기업들 한마디로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주식시장에 요 11사 천국 50지옥이 좀 더 잘 먹히더라고요. 네. 물론 미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좀 기술주 위주 이런 게 좀 많잖아요. 근데 그 기술주들한테는 요 11사 천국 50지옥이 딱히 적용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MS, 애플,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5월, 10월에도 수익률이 꽤 잘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올해가 미국에 재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시 나와가지고 트럼프랑 또 맞붙는 재선이 있는데 이 재선에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5월, 10월에도 계속 오릅니다. 그건 아마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선이라는 거는 기존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다시 출마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무조건 이기려면은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돈도 많이 뿌려야 되고 그 연준을 어느 정도 좀 압박해가지고 금리도 좀 인하를 하든지 최소한 올리지는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양적 원화를 하게 만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. 아니면은 네. 뭐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풀든지 이런 거 그거를 당연히 그 선거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할 거거든요. 네. 그거는 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됩니다. 미국 주식시장에. 네. 결국에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주가에 좀 반영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좀 나도 타고 가겠다. 그렇죠. 내가 이겨야 되니까. 내가 이겨야 되는데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. 그렇죠. 통계적으로 무조건 나오고요.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재선해 그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게 1932년입니다. 1932년이 그 옛날 일적에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선해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. 경제 대공황이니까. 네. 근데 1932년 후 그 한 거의 100년 동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선거에 나갔을 때 미국 시장에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연초랑 뭐 연말 뭐 이렇게 뭐 비교했을 경우 뭐 그렇죠, 기간을 그렇죠.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지수상으로는 항상 이제 승리했다. 그렇죠. 물론 그 중간에 떨어진 구간도 있었을 거고 떨어진 종목도 많았겠지만 뭐 S&P 500 그 차원으로 보면은 그 해에는 1년 동안에 미국 시장이 늘 올랐습니다. 그럼 지금 미국 주식 뭐 고점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할 건 아닌가요? 일단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렇게 푸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네. 절대로 그 바이든은 그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풀다 보면은 그 돈이 갑자기 선거 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는 좋다고 봅니다. 아. 네. 그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점. 그 고점은 팩트이고요. 그거는 네. 맞고요. 그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일본, 인도, 독일 이런 데도 다 지금 역대 최고점을 찍거나 넘어가고 있고요. 지금 네. 안 되는 주식시장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옛날 어릴 때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걸 배웠잖아요. 우리가 백화점 가도 이제 마진 세일할 때 막 사고 이런 거 이제 하는 네. 건데
근데 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점을 뚫을 때 들어가면은 향후 1년, 2년, 5년까지 수익이 좋은 게 보통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 하면은 그 순간에 들어가서 5년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고요. 그게 네. 이제 미국에선 특히 잘 먹힙니다. 그 전략이. 미국에서 잘 먹히고 그게 이제 딴 나라도 기본적으로 잘 먹히는데 유일하게 안 먹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. 한국도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한국은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. 한국 그 주식 사이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든요. 올라가도 2년 내려가도 2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매수하는 건 좋은데 5년 보유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그게 맞습니다. 근데 미국은 5년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지금 미국은 대선도 있고 뭐 여전히 지금 뭐 기술주 강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이라고 보지만 예, 고점은 팩트죠. 예.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. 예, 그렇죠. 그리고 그냥 역사만 봐도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. 그리고 그 후에도 더 계속 가더라. 이게 뭐 추세 추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어떻게 개별 주 투자를 좀 권하세요?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걸 좀 권장하시는 편인가요?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개별 주에 이제 관심도 요즘은 특히 없고 원래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한 4개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한 70% 정도는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는 S&P 500,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3개 다 하고 있고요. 네. S&P 500은 뭐 미국 대형주고 나스닥은 기술주고 그리고 그 러셀 2000은 한마디로 이제 완전 초대형주는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헌트로 소형주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익이 짭짤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, 다 하고 있어요. 네. 네. 그럼 거기다가 지금 뭐 저번에도 파월이 약간 조금 뭐 약간 보수적인 반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. 금리 인하를 올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고 또 보시는 거죠? 당연히 도움은 될 겁니다. 당연히 이제 도움은 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나 파월 자르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. 아마 본인도 별로 자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도 네. 어떤 대통령을 더 원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뚜렷한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그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제 네. 주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파월도 기여를 하고 싶을 겁니다. 네.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. 이제 한국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현금 네. 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주식으로만 봤을 때 네.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좀 보세요. 뭐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라 이렇게 봐야 되나?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는 정말 5년, 10년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.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좋아서는 절대 아니고요.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 기업이 더 좋다라는 거.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퀄리티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.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미국 기업의 퀄리티는 한국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좋다.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 대신에 미국 기업의 가격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비싸다. 이게 또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정말 비싼 명품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위 가성비 좋은 이제 그런 좀 이제 이류 상품을 살 것인지 그게 사실 둘 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가격 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워낙 싸거든요. 사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보면 한국 기업의 수익이 미국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런데 좀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에 재선이 있으면은 미국 주식이 보통 좋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한국은 그 짝수 5월 10월 그때 수익률이 정말 안 좋습니다.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안 좋고요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도저히 이 짝수의 5월 10월에 한국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매우 좋게 보지만 저는 올해 10월 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결국에 이게 뭐 통계가 뭐 그동안 이제 데이터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. 이제 뭐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으나 이제 뭐 지수 자체를 이제 추종하는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지수가 이제 안 좋으면은 그 사실 개별주도 엄청 좋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가파른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수가 좋다라는 거는 자전거 타고 그냥 내리막길 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와 개별주를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고 보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뭐 변수는 없을까요? 뭐 이것도 변수는 당연히 있고요. 일단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이 좋으면은 그게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뭐 사실 24년 5월 10월에 한국 시장이 뭐 30% 40% 빠지고 이런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. 손실이 나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 이 세상에는
하지만 변수가 일단 워낙 많고 특히 2024년에는 선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은 희한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게 한국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나 일단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짝수해 5월 10월에는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다. 그래서 나는 낮은 확률에는 베팅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시장이 뭐 하락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자산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. 그렇죠. 사실 뭐 대안이 그 미국 주식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도 꽤 훌륭한 그 대안이고요. 그리고 네. 나중에 말하기를 코인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아까 잠깐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제 채권이나 뭐 금 이런 것도 투자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쪽은 어떻습니까, 전망이? 일단 그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 과거에 보면은 그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 국채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. 그 금리 인하 구간에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봉리 29%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네. 정말 이제 주식으로도 벌 수 없는 큰 돈을 그 금리 인하기에 미국 장기 국채로 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장기 국채도 좀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을 테니까 한국 국채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재밌는 자산인 게 장기적으로 그 주식과 좀 많이 반대로 갑니다. 이게 그 미국의 주식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한 7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진짜 안 좋았고요. 80~90년대는 정말 좋았고 2000년대 안 좋았고 2010년대부터 다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. 70년대 그 미국 주식 시장이 죽을 때는 금이 정말 좋았고요. 80~90년대 미국 주식이 잘 나갔다는 금은 망했고 200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는 금이 다시 좋았고 그리고 한 2012년부터 금은 다시 죽을 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금이 반대로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늘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합니다. 그러면 당장 뭐 내년에 그 미국 시장은 이제 기나긴 횡보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때는 금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. 그러면 결국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동시에 투자한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 배분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두 개의 세 개 자산, 그러니까 1번 뭐 주식, 채권, 금에 투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. 왜냐하면 세 개 자산이 기본적으로 평균 수익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이 세 개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상향 하기는 하는데 그 우상향 하는 게 예를 들어 미국 주식만 들어갔다 하면 이게 스무스하지가 않거든요. 진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쫙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개 자산에 같이 투자하면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죠. 네.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라는 겁니다. 결국에 이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안정적으로 얻겠다. 그렇죠. 이런 네.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미국 국채 투자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네. 금리 인하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네.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뭐 굳이 미국 국채 대신에 한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것도 사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일환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.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한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, 절반 정도 원화 자산 이런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한마디로 이 국가 분산도 내 분산 투자 자산 배분 일환의 하나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냥 한국 채권도 같이 하는 겁니다. 그럼 한국 채권의 미래가 뭐 미국 채권보다 뭐 괜찮을 수도 있을까요? 어떤 투자 수익률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 배분 차원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죠. 뭐 사실 금리 인하 효과가 미국이 좀 더 클 것 같기는 하고요. 왜냐하면 한국은 그만큼 내릴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. 네, 그러나 사실 뭐 인생과 세계는 세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하는 겁니다. 네. 네. 결국에 네. 이제 크게 고민 안 하고 이제 그렇죠. 자산 배분하고 이제 통계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좀 퀀트 투자일 수도 있는 그렇죠. 거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는 왕창 오른다. 근데 네. 뭐 예를 들면 그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원화가 또 엄청 강해진다. 그럼 또 달러 쪽으로 저희 손실을 볼 거잖아요. 네. 다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모르겠다. 한국 미국 둘 다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 지금 거꾸로 주식이랑 뭐 채권 뭐 이런 것도 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.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을 지금 많이 넣어도 되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나요? 아니면 일정 부분 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?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이제 당신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. 네.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내일 갑자기 없어졌어.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내 직장 어디 갔어? 하면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여유 자금이 뭐 일주일밖에 없다. 그러면 굉장히 궁핍하잖아요, 사람이. 네. 3개월, 6개월 정도 있으면은 그 내에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재취업을 한다든지 뭔가 돈벌이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큰 궁핍함 없이. 그럼 이제 그 돈이 있다고 치고 이제
나머지 자산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한 10% 정도 또는 10에서 20%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죠. 야, 현금은 그 뭐야 이자도 이제 거의 안 주고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게 보통 금융시장 또는 투자시장에 5년에서 10년에는 보통 큰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오거든요. 근데 네. 그때 그 현금이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못 잡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소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 5년에서 10년에 오는 한 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결론은 한 10에서 20% 정도 현금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말씀하셨던 뭐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뭐 채권, 금 이런 쪽으로 이제 배분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지금 금리 미국 대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 또 뭐 이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올해? 기본적으로 2024년에는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. 네.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총선도 한국에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선거 전후에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. 갑자기 주주들이 좀 큰 정치 세력으로 커졌어요. 왜냐하면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주주들이 600만 명밖에 없었거든요. 지금 네. 1,400만 명이 되었습니다. 네. 또 이쪽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이 60대는 이쪽을 뽑고 40대는 저쪽을 뽑잖아요. 그럼 20, 30대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주식과 코인을 많이 합니다. 얘네들 잡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한마디로 어쨌든 그 선거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일, 이상한 일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, EU, 일본,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뭐 인도, 파키스탄 이런 데 선거가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다 우리한테 큰 변수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올해는 결국에 선거가 가장 큰 이슈고 그렇죠. 선거는 어찌 보면은 예측이 어려운 예측 좀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자체도 이제 불가능하고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또 펼치는가 그것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한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왜냐하면 사실 그러면 뭐 내년에 가면 그게 뭐 엄청 뭐 투명해지는가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이제 네. 그 늘 맨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 지금은 너무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투자.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. 네. 사실 그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그냥 해야 돼요. 네. 하되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뭐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하는 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. 네.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